지체들의 누림글.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. 자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커다란 영광을 받으셨어야 했지만, 그러나 영광은커녕 조롱을 받으셨습니다.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? 능력으로 보면 천사와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 작은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하늘 아래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? 수고와 역사로 보면 병든 자, 약한 자,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만 백성의 칭찬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 조소를 받으셨습니다. 이 땅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? 헌신으로 보면 자신을 죽기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자락 하나 남긴 채 가셨습니다. 온 우주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? 그러나 그분이 억울함과 누명과 조소를 받으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. 자신이 다 극복할 수 있지만, 이길 수도 있지만, 어찌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지만, 보내신 자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신 것입니다. 모든 억울함을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. 저는 한때 주님께 열심을 내면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며 형제 자매님들의 칭찬 속에서 영광을 받고 환희에 찬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저는 한때 봉사를 많이 하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커지며 신성한 요소가 자라고 주님의 인격이 날로 자라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저는 한때 주님만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수록 고난의 크기가 확대되었습니다. 주님께 억울하다고 기도했습니다. 주님을 따르려는데, 주님만 사랑하는데, 주님을 위해 이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, 왜 환경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는지, 주님, 억울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어느 날 깨달은 것은 나의 작은 환경은 우리 주님이 겪은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아, 그분이 억울함을 당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.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억울함은 내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표현되길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임을 알고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땅 위에서 주님으로 인해 억울하신 분은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는 저녁입니다. 아멘.